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나가면서 참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그리고 또 성경에 주신 그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